자, 질문 3번입니다. 자, 시간을 정확히 아낄 수 있는 글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슬쩍 내려다 보니까 이 글은 주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밑줄 문제 두 개인데 하나는 단어, 하나는 문장 바꾸는 거죠. 재진술.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 웨스트 아프리칸 루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지 들고, 검지 신고, 검지 들고 쭉 가서 빨리 찾아야죠. 찾았습니다. 여기. 웨스트 아프리칸 루진.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서아프리카 유지근, 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집니까? 스롬빙 리듬, 그리고 콜 앤 리스판스 스타일 싱잉.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진대요. 1번과 2번에 의해서. 자, 스롬빙이란 단어만 알면 어떻게 해결하겠는데, 그치? 물론 스롬빙이란 단어를 보기에 그대로 주지는 않겠죠. 그죠? 패러프레이징 했겠죠. 다른 말로 바꾸었을 거예요. 그게 1번의 델타 보세요. 1번의 델타 보면 퍼큐션이죠. 퍼큐션. 그래서 스롬빙에서 올라가는데 스롬빙에서 퍼큐션으로 화살표 내려주면 될 것 같아. 이 퍼큐션이 뭐예요? 둥둥둥둥 이런 거죠. 빵빵빵. 그치? 악기를 때린다고 해서 타악이라는 뜻이죠. 타. 그치? 악기를 친다고 해서. 그것은 센터드, 중심이 되었다. 타악기.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델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스롬빙이란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however 하고 나오죠, 여기. however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드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드럼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서 퍼큐션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타. 그래서 정답 델타도 써도 되고요. 순진하게 이걸 처음부터 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 읽었다. 간단히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못 푼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간은 조금 걸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however가 있다는 것은 앞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앞에는 너던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아프리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콩고가 나오죠. 콩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가본 사람 있나요? 본 사람. 여러분들 웬만하면 봤을 거예요. 우리 킹콩. 킹콩은 다 봤죠. 킹콩이 나오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콩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번에 A번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1번에 B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A번하고 이제 읽어봤다면 B번을 제외하면 나머지에서 답이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1번 문제는 퍼큐션이라는 단어, 드럼과 관계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1번의 델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안 읽고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야죠. 2번 문제, mesmerize. mesmerize라는 동사의 뜻만 알면 되는 거네요. 원래 mesmerize 하면은 체면을 걸다. 그래서 매혹시키다죠. 매혹시키다. 매료시키다. 패시네이트의 뜻입니다. 그러면 hypnotize. B번. 바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ypnotize. 우리가 체면 걸 때 힘 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힘나! 그래서 hypnotize예요. 이 mesmerize라는 것은 mesmer라는 의사 이름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환자를 치료할 때 체면요법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메스머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우리가 이제 체면에 걸 옛날에는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묶어놓고 했잖아요. 아프면 도망갈까봐. 그런데 다 묶어놓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체면을 걸면 돼. 그러니까 밧줄 매지 말아야지. 그죠? 밧줄을 매지 마라. 뭐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B번 쓰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힙노타이징 하면은 시가독해에서 단어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힙노타이징 사운드 인 에이즈. 광고에서 힙노타이징 사운드라는 게 뭐냐? 우리가 도미노 피자 선전하는 거 아는 사람 있나요? 도미노 피자 하면 뭐가 생각나? 금이야. 도미노 피자. 원 플러스 원. 도미노 피자. 하고 나서 뒤에 뭐라고 나오죠? 도미노 피자. 띠링띠링. 맞죠? 아니야? 딴 건가? 아무튼, 도미노 피자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잖아. 띠링띠링. 이렇게 이제 징그럽게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힙노타이징 사운드가 징글이에요. 이 단어를 좀 알아보세요. 징글징글하게 머릿속에서 계속 띠링띠링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힙노타이징 사운드를 한 단어로 징글. 징글 맞다. 징글. 자, 그럼 이번에 뭐 단어 조금 봅시다. 소버링 하면은 잠 깨는 이란 뜻이죠. 정신이 번쩍 뜨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 술 취하지 않은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C번에 템퍼라이징. 이 템퍼라이징은 애타게 하는, 그치? 감질나게 하는 이란 뜻이죠. 우리가 복면가왕 같은 거 보면은 오늘의 웃음은 바로 광고 후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애타게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템퍼라이즈 하면 대머리 생각하라 그랬죠. 대머리가 머리를 나기를 막 뭐라니까 머리 막 약을 발라요. 그리고 나서 털이 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털이 뭐야? 10개가 딱 난 거야. 10개뿐이 안 난 거예요. 간질만 나게 난 거죠. 텐털 라이즈. 털이 10개뿐이 안 난다. 페트로파이 하면 페트로파이가 돌로 만들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럽게 하는, 굳어버리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당혹스럽게 하는, 굳어버리게 하는. 자, 다음에는 이제 3번 문제는 밑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밑줄 보고 선택지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많은 음악 역사가들은 어트리뷰트. 이 재진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어라든지 구문이라든지.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구문이 뭐예요? 인과죠. 보이지 않는 인과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Attribute가 나옵니다. 그럼 뭘 찾아야 돼요? Name to be. 그래서 Attribute가 나오면 일단 to를 찾아야 돼요. to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to 동그라미 쳐놓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어요. A를 B 탓으로 돌리라 그래서 같은 말이 ascribe, 뭐 impute, 좀 own,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는 그의 성공을 하지석 선생님 탓으로 돌렸다. 그럼 성공한 게 결과네요. 그리고 그럼 하지석 선생님이 원인이 된 거죠. 원인이죠.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랑 같은 말이 크레디트죠. 크레디트는 be with a를 써요. 원인을 먼저 쓰고 다음에 결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치사를 with를 쓴다는 겁니다. 어휘어법에서는 요건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오래됐지만.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크레디트. A to B라고 써도 돼요. 근데 이거 잘 안 씁니다. 이렇게는. 크레디트일 때는. 그래서 B with A를 쓰고, 뭐, 수준이 좀,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보기를 봤는데, impute하고요, credit하고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보기에.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to를 쓴 거니까. 그치? 그러면, impute하고 credit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탓으로 돌리는 거고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고, 오케이. 요게 중요해. 크레디트 B with A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트리뷰트 A to B가 나왔으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to를 찾았으니까, 물론 이제 어트리뷰트 조금만 더 설명하면, 애트리뷰트라고 읽으면 독해할 때 속성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애트리뷰트, 어트리뷰트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A의 속성이, 왜 얘가 명사로 쓰이면 속성 성질이니까 B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실 애트리뷰트 A to B는. 자, 봅시다. 자, 신세계의 음악 장르, 모아 같은, 재즈와 락앤롤과 같은 장르의 탄생을.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예요? 새로운 신세계 뮤직 장르인 락앤롤이나 재즈와 같은 탄생이 된 게 결과예요. 이 탄생이 되게끔 한 건 뭐 때문이냐? 그게 투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서아프리카의 음악 영향력으로 돌렸습니다. 그 영향력은 뭔데? 대이하죠. 트랜스퍼, 전달된 거예요. 아메리카 쪽으로.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미국 쪽으로 전달된 거예요. 뭘 통해서? 대서양을 가르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밑줄 거 보세요. 대서양을 가르는 노예무역. 저 단어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아예 외워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아틀란틱 슬레이브 트레이드 이 말이 나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미 대륙으로 도착할 때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왜 갔어요? 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노예무역 때문에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미국으로 간 거죠. 그러면 배가 있으면 사람들이, 물론 노예겠죠. 이 노예들을 그냥 싣은 게 아니라 진짜 취급을 했어요. 이렇게도 지그재그로 이래야지 많이 싫을 거 아니야. 많이 싫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진짜처럼 막 올려갖고, 그리고 나 아마 그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대서양을 걷는 게 트랜스 아틀란틱 슬레이브 트레드입니다.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받아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도착하면은 3분의 1 이상이 죽어 있었죠. 병에 걸려 죽고, 그치? 주로 뉴올리언스에 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뉴올리언스로. 저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인과관계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3번의 보기를 봐야죠. A번. 음악 역사가들이 contend tha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자, without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없이라는 뜻이 있고 없다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주절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없다면이겠죠. 없다면. 신세계 장르, 재즈와 락앤롤과 같은, 그치, 신세계 장르가 없다면. 그러면
이게 당연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without 이야 얘를 모르고 온 거예요. 그 하지석 선생님이 없다면 그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원인이 뭐예요? 하지석 선생님이잖아요. 즉 지금 결과를 원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은 틀립니다. 지금 이 새로운 장르가 나온 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A번은 틀린 거고요. 자, B번. 자, 음악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음악 장르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죠. 아메리카, 미국이죠. 미국에서 새로운 음악 장르가 인스파이어드 됐대요. 고무되었대요. 서아프리카 음악에 의해서 고무되었대요. 자, 그러면 요까지는 맞네요. 요게 뭐예요? 결과죠. 그건 뭐냐면 전달된 거죠. 노예 무역 동아매. 이게 원인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정확히 쓰고 있는 B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번. C번 보자. 음악 역사가들은 that 이하를 find,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죠. 재즈 그리고 락앤롤은 만들어졌다. 결과 맞죠. 뭐 하는 동안? 노예무역 동안에.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틀렸어요? 노예무역 동안에 만들어졌다. 지금 얘는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원인이 없잖아요. 서아프리카가 원인이죠. 근데 그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부재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10번은 원인 부재. 이렇게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델타는 아프리카 쪽이 아니라 미국 쪽이죠. 얘가 틀린 거죠. 자, 이렇게 1, 2, 3번 문제를 다 풀었다면 바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지문으로.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또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지문 아래 부분만 조금 볼게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볼게. 추가적으로. 자, 추가적으로 그 밑줄 다음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이 아프리카의 음악의 발달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얘기네요. 콩고 공화국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했죠. 인트로에서 하나의 스타일, 뭐라 불리우는? 스코커스라 불리우는 음악 스타일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조합이에요. 전통적인 콩고러스 드리밍과 아프로쿠바 사운드의 결합이래요.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1번의 B번을 잠깐 보세요. 1번의 B번.